금융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부산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버스를 타고 부산 민생 속으로 달려온 국민의힘 참석자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가랑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신 김희곤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시와 금융산업계 대표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재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부산 금융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형준 존경하는 부산시장님, 이성권 우리 경제부시장님과 부산상공회의소의 우리 장인하 회장님, 또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동남권협의회 김민지 회장님과 해양대학교의 도덕회 총장님,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이명호 원장님, 국민경제자문인 김영재 자문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만나뵈었던 우리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일 상임대표님께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것은 우리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미 필수 과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늦추면 내일은 곱절의 힘을 더 쏟아도 안 될 수도 있을 만큼 시간적으로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만들어져 있고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한 많은 금융관계기관들이 이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해 있고 또 그만큼 부산을 국제적인 금융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채워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우리 박영준 시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박 시장께서도 저만 만나면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주셨고 예전에 그 포항의 홍콩, 샹하이가 금융시장의 위기에 닥쳤을 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참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 박영수 시장님 그런 요청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다 감안하여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에 이전하겠다는 그런 대국민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켜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준비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딱 한 조항 개정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말로는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고 부산에 금융 허브 도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전혀 말과 일치하지 않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때는 뭐 참으로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에 너무 속상하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자고 하는 그런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금융위원회, 국토부 그리고 균형발전회가 총력을 다해서 사립은행의 부산 이전을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준비를 야무지게 하자,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라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하는 그런 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이게 논평인데요. 대통령실의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터무니없는 엉뚱한 비교를 하다가 대선 전리품 나눠먹기를 위한 막무가내식 이전이다 이렇게 표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속내는 부산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부산 이전을, 산업원의 부산 이전을 갈망하는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향해서 대선 전리품 운운하면서 모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역 민생 해결은 어깃장 놓고 이랬어야 되겠냐. 특히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틀 전에 우리 이성근 어제입니까? 예. 이성근 부시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 김종민 그 해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만났는데 문정 확대를 당하고 갔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부탁하니까 그거 정치 이전이다 그러면서 문정 확대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본심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은행은 올해 초에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과 수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영역 결과 보고서의 그 작성 과정에서도 부산 이전을 무조건 A안으로 일본화로 추진하라고 하는 지시도 하셨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산업은행이 동남권 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고 또 해양금융부서를 강화하고 지역금융본부 이전 조직도 대폭 확대한 바도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법 하나 고치면 되는데 그거 안 고쳐줍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을 찾아뵙고 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뵈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제 지역구가 울산이긴 합니다만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뭐 저희 가족들도 부산에 지금 거의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제에게는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면에서도 부산의 발전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 그런 애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산업은행의 부산 본점 이전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과 울산,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 자금의 커다란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에 좋은 양질의 일자를 만들어야 청년들이 지역에서 상부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되어야 지역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산 시민들도 비수도권 주민들도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강력한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330만 부산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저희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근 도시 우리 110만 부산 시민 320만 경남 도민의 바람도 좀 더 합쳐서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읍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산업은행 법 개정 이거 빨리 전국회 중에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처리한다. 과제를 올려놓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리고 함께 뜻을 해주시는 그 뜻을 같이 해주시는 우리 기관장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얻어주시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평소 늘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님께서 엑스포 유치에도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실 뿐 아니라 오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이 당 정책을 총괄하는 박백출 정책위의장님과 또 김가람 최고위원님, 또 전북민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강민국 수석대변인과 그자군 비서실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이지역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힘을 가진 실세이신 우리 김희건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이 서울과 수도권 1급 그 한 바퀴로 돌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부울경과 남부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을 빨리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대단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엑스포고 또 산업은행 이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가지고 있는 국제 물류도시인데 물류와 금융이 결합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미 15년 전부터 그런 맥락에서 이 금융도시를 금융허브를 부산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기존의 금융기관 이전과는 또 다른 맥락의 지역에 큰 파급 효과를 갖는 정책 수단입니다. 산업은행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정책 금융기관이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 부울경에는 이 산업과 물류가 함께 결합이 된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 근간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기존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이전을 해오는 것이 지역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이 단순히 부산이 아니라 부울경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남북권 경제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저는 뜻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고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이 산업은행 이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 발전도 저해가 된다. 이런 좀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강력한 발언입니다. 이게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안을 바꾸지 않아서 이게 저지된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단순히 지역의 뭐 평준화를 취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약이나 저출산 청년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기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안 삼아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고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특히 부산은 이 산업은행 이전 등을 매개로 해서 또 금융 허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금융이나 파생상품 쪽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쪽의 노력들이 결합이 되면서 또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를 부산은 금융기회발전 특구로 발전시키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의 중심에 산업은행 이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의지와 결의를 다지고 또 이 문제가 국회에서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간곡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더욱더 가속화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대출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위원장입니다. 우리 부산과 경남, 울산, 동남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이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남권 중심지이자 국제금융중심도시인 부산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삼아서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있는 대국민 약속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동남권 경제 활성화와 부산 국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시도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 국제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마지막 남은 퍼즐은 산업법 개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 야당 민주당에 가로막혀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불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저께 산업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거칠일 뿐입니다. 당 지도부는 산업 노조 눈치를 살피게 급급합니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는 균형 발전은 그저 선거용 사탕 발림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산업법 개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지어서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는 부산 이전이 이번 정기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부산시당 위원장 전봉민 의원입니다. 하여튼 먼저 오늘 부산 금융 발전을 위해서 오늘 현장 우리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또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함께 우리 또 정책위 박태출 정책위 의장님 또 우리 박영준 또 시장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장이나 우리 상공회사 회장님 비롯한 여러 우리 전문가님들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우리 또 김기현님 대표님께서 또 주재하신 우리 국민의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우리 부산 금융경제력에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또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은 수조원이 넘는 또 경제 효과로 또 우리 부산의 금융력을 여러 단계에 또 높일 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의 또 지방 이전을 위한 또 시발점이 되어 또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좀 전에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민주당은 우리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단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데서 부산에 둔다, 아니면 대한민국에 둔다. 아주 간단한 요 한마디만 바꾸면 되는데, 이걸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틀 전에는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이 이미 세 건이나 발의된 우리 산업은행 이전법을 재탕 발의하면서 아마 이전에 지연이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책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도 우리 이성근 경제부시장님께서 아마 정부의 간사를 만나시고 거의 뭐 대화도 웃으시고 계시는데 대화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마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우리 지금 부산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다시 한번 강력히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서 우리 산업 이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우리 부산 이전을 마무리 짓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물론